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도움이 천만전자입니다. 자, 한번 또 천만 라디오 한번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천만 일기, 천만 일기예요. 거의 뭐 일기 하다시피, 일기 쓰다시피 계속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또 한번 천회장이 달려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세계 1등, 세계 1등인데 하필이면 저평가예요, 저평가. 저평가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저평가야. 저평가인데, 굉장히 슬픕니다. 왜 슬프냐. 이 주가가 진짜 말 그대로 바닥이다시피 하니까 굉장히 슬퍼요.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고. 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하면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것도 아닌데, 괜히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럴 거야. 큰 기대감. 너무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실망도 이제 큰 법이겠죠. 실망도 커요. 어쩔 수 없어.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 마이크론 보세요. 마이크론 한 8% 이상 떡 나가는 거 봐. 떡 나가는 거 봐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주가 8% 빠진다고 생각해봐. 한 방에. 여러분들 진짜 기저 출풍할 거예요. 완전 곡소리 나고, 진짜 한강 간다는 말들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는 않잖아요. 빠져봐야 뭐 기껏 뭐한2% 내외. 뭐 많이 빠지면 3%인데. 아니, 그 정도예요.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 반등을 해가지고 낙폭을 줄여.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삼성전자가 방어력은 상당히 좋아. 왜냐면 돈잘 버는 기업이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삼성이 좋은 수도 있습니다. 탄탄하니까. 뭐 지금 당장 오르진 못하더라도, 지금 대세가 그래요.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우량주들이 지금 힘을 못 써. 특히 IT 뭐 성장주들 보면은 힘을 못 쓰는데, 그래도 잘만 버텨주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랑스러운 종목이죠. 최애 종목이죠. 최애 종목.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은 그전 세계 반도체 1등이고 또 양호한 실적에 또 저평가고 메모리 업황 개선은 본격화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애널리스트들 제목들이 그래요. 지금 보면 제목들은 잘빼 보면은 나보다 더잘 빼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뭐 저평가됐다. 삼성전자는 세계 1등 기업이다. 이런 뭐 찬사를 막 쏟아내고 있어. 있는데, 정작 우리 주가는 연초부터 흘러내려가지고, 7만 원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부진. 아주 지지부진하죠. 그 분명 저평가라는데, 왜 300만 주주를 애타게 태우냐, 애타게 만드냐, 그 삼성전자 주가가. 대체 왜 이렇게 부진한 거냐? 지난해 1월 11일 날, 잊지도 못하겠다. 96,800원. 이 사상 최고가 기록했고, 10만 전자 넘본다고 막 설레발 쳤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가 2022년 새해에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4일 코스피 시장에도 1.9%나 또 빠졌어요. 그래서 71,500원에 이제 마감을 한 겁니다. 71,500원. 일단 주식시장에서 매수, 매도 주체를 살펴봐야 돼요.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 그 수급적인 원인은 기관 투자자의 매도였다. 기관 애들이 거의 매도를 많이 했어요. 기관 이놈들이 웃겨요. 뒤에서는 막 좋다 사라 막 하는 그래서 지들은 팔고 있어. 특히 보면 펀드, 연기금, 공제회, 증권사. 하여튼 국내 기관은 올해 1월부터 3월 4일까지 주식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다. 올 들어서 기간에 삼성전자 순매도 그 규모가 2조 9,680억 정도 돼요. 약 3조 원 정도 팔았어요. 약 3조 원을 팔았다. 같은 기간에 그 기간 순매도 2위 종목이 누구냐? 하이닉스인데 매도 규모는 8,326억 정도 돼요. 삼성전자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 3분의 1 정도가 하이닉스를 팔렸습니다. 하이닉스. 이렇게 기관 투자자 중에서 국민연금 비롯해가지고 연기금이 골 때려요. 연기금이 1조 1,669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연기금. 금투가 한 1조 4,153억 정도 삼성을 팔아치웠고, 삼성전자의 그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외국인은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를 3,604억 정도로 순매수를 했어. 외국인은 매수했다. 하이닉스 1조 6,123억 원치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하이닉스는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가 그나마 좀 오른 거예요. 외인들이 좀 사니까. 역시 수급은 외인들이 들어와야 돼. 그 반면에 개인은 그 기관이 던진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 니를 팔아라. 우리는 담겠다 해서
우리는 줍줍하자 해가지고 계속 주워 담은 거예요, 개미들이. 삼성전자는 2022년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이에요. 1위 종목으로 개인은 총 2조 5,854억 정도를 쓸어 담은 거죠. 쓸어 담았다. 개인들 많이 샀습니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아주 꾸주사모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럼 그렇다면 그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왜 팔까요? 얘들이 왜 팔까? 반도체 DRAM 사이클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DRAM 사이클이 하락해서 팔았나? 하여튼 지난해부터 그 반도체 DRAM 사이클 하락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세계 1위 그 서버용 D램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반도체 가격에는 그 자체적인 주기가 존재하고 있어서 가격이 오를 때는 이익이 급증해요. 이익이 급증하고 가격이 내릴 때는 이익이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보면은 통계를 봤을 때그 D램 가격과 거의 뭐 주가가 약간 유사하다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패턴이 보인다. 근데 어떤 놈은 보니까 뭐또뭐 뭐야 그 갑자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수율 가지고 또 시비건 삽니다. 수율. 비메모리 반도체 수율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빠진다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수율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D램 가격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그런 명실상부한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그 D램 가격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뭐 엉뚱한 소리 찍찍대고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수율 잘 나오는 그 TSMC는 주가가 팡팡 올라가야지 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3%씩이나.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을 딱 하나 찝어가지고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저기 마이크론도 D램과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2018년 그 D램 가격이 그 초강세를 이제 보이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는데 그 당시에 증권가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반드시 또 하락한다 뭐 유지된다 뭐 그런 주장도 팽팽히 맞섰어요. 하지만 당시에도 그 D램 가격이 꺾이면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쭉 빠집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그 강력한 이익을 뒷받침하는 그런 D램 사이클이 꺾이면은 결국 이익이 감소할 거다. 그런 우려에 이제 주식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겁먹고 파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주식시장에 그런 위험을 증가시키는 변수도 매도세를 부추기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들이 볼때 D램 사이클은 이미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지만요. 가격의 순환폭 자체가 약간 작아지고 있고, 수익성은 견조하다. 견조한 유지를 보이고 있다. 그걸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 D램 사이클이 하락해도 이익이 크게 꺾이지 않고요. 주기의 진폭도 작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시장이 D램 그 반도체의 그 다운 사이클을 우려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어. 실제로 가격이 하락했고요. 다운 사이클은 왔지만은 삼성의 D램 영업이익률은 아직도 50%를 넘고 있어. 그 삼성의 그 D램 영업률이 53%인 반면 그 TSMC는 41%로 삼성전자가 더 높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은 TSMC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 삼성은 한 420조인데 TSMC가 760조야. 이게 말 같은 소리야. 이게 내가 볼 때는. TSMC가 난 거품이라고 생각을 해, 오히려. 아니, TSMC가 삼성도 못 보는데 무슨 시총액이 높나 말이야. 무슨 뭐 발전성, 가능성? 그거 개뿔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너무 좀 강하게 나가나? 그거 다 사람이 예측할 뿐이지.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으로 보자는 거야, 실적으로. 일단 삼성전자가 그 세트 사업이죠. 이쪽에서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많은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삼성의 그 시가총액은 너무 낮아. 그만큼 삼성제 그 D램 사업은 반도체 사이클 하락이라는 우려에 그 할인되고 있는 거야. 할인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거예요. 삼성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미국의 애플 대비 0.4배라고 하고 대만에 대비해서는 1.6배예요. 1.6배 그 정도를 이제 기록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 근데 시가총액은 0.13배야. 애플이 0.13배. 너무 진짜 할인되고 있어요. 애플보다도 더 좋은 기업일 수도 있는데.
0.13배밖에 안 된다는 게 웃기는 거라는 거죠. TSMC에는 0.64배고. 참. 하여튼 삼성의 올해 그 예상 매출액 컨센서스는 한 313조 4,597억 정도 되고 전년 대비 12.6%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8조 한 9,100억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해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 그래도 300조는 넘지 않겠나 보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슈퍼사이클 당시에 58조 8,867억 정도 약간 필적하지 않겠나. 전망은 장밋빛인데 주가는 전망치를 역행하고 있다. 역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초에 정점을 기록한 뒤 분기 실적 흐름과 상관없이요. 1년 이상 하락 조정을 겪고 있어. 하락 조정. 현 주가는 악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다. 제가 전날에 한번 했죠. BNK. 악재는 상당 부분 반영했다. 그래서 애플, TSMC 대비 과도한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 너무 저평가다. 그래요. 고평가, 여러분들은 고평가 영역에 진입한 종목을 사고 싶습니까? 저평가 영역에 진입한 종목을 사고 싶습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저희 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 떠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필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제 말이 무조건 다 믿지는 100% 이렇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몰입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흘러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투자하는 거고, 아유 아니다 가치 없으면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든지 익절하고 떠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